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교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을 대놓고 차별하거나 촌지를 요구하고 과도한 체벌과 막말을 해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은 거꾸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 사건과 자폐아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발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건,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 학교에서 무조건 자신의 아이의 편을 들고 자신의 아이에게만 신경을 쓰라고 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의 이야기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권에 관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일부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는 배경에는 과연 어떠한 심리적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우선 교사를 대하는 오늘날의 학부모의 태도가 과거와 180도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사를 대하는 학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교권이 높을 수 있었던 건 자식을 성공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배우게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열망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면 성공할 수 있고, 그러려면 소위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해도 상대가 가혹하게 굴어도 꾹 참고 견디면 해뜰 날이 온다고, 그러니 배우고 성공하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철학이었고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식을 함부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에게 훗날 이득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학부모들이 쉽사리 교사에게 뭐라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 시절 교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는 반대로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속을 썩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열린 사회에서 닫힌 사회로 변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낀 것도 한 몫을 합니다. 즉, 부당한 걸 참고 견디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견디고 참으면 그만큼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우울증으로 인해 미래에 많은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득보단 손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과거 교사의 체벌을 감수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교사들이 힘들어진 건 다름 아닌 학부모들의 심리 방어기제 작용 때문인데요.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간일수록 이 방어기제가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바로 전치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이나 정서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고통을 안고서 견디고 걸어나가려는 힘이 있는 반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일단 무조건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불쾌한 기분 혹은 불안한 기분이 들면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보호 장치라 할수 있는데요. 전치는 심리 방어 기제 중에서도 매우 신경질적인 방어 기제에 속합니다. 전치를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전치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꿈이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부끄럽고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꿈이 안전하게 다뤄준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현실에서 직면하고 싶지 않아 일단 피한 것을 꿈은 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 인셉션을 보면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완전한 랜덤이 아니라 현실에서 의식된 것으로부터 해체되어 무의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이 있기 전에 일찍이 프로이트가 히스테리적 억압이 꿈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렇게 현실을 꿈으로 전치시키는 사람의 의식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죽지 않는다. 살아서 묻힌 감정은 더 괴상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심리가 꿈이 아닌 사람에게로 나타나 괴상한 모습으로 표출된 게 바로 오늘날 교사대 학부모의 첨예한 대립인 것입니다. 전치란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의 문제를 원래 화를 내야 하는 상대가 아닌 뒤탈이 없어 보이는 엉뚱한 상대에게 대신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학부모들은 사실 자신의 아이가 완벽하길 바라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를 자신 혹은 아이에게 돌리는 대신 그 화살을 교사에게 돌리는 것이죠. 완벽하지 못한 자식에 대한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 자식이 문제 하나 사고뭉치라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 괴상한 형태로 제3자인 교사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아지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속 혜자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어느 날 혜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도준이 소녀를 죽인 범인으로 몰리게 되자 비뚤어진 모성을 표출하기 시작하는데요. 혜자는 도준을 옹호하기 위해 악다구니까지 씁니다. 혜자는 사람들에게 도준을 옹호하며 도준을 미워하지 말라고 매우 격앙되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혜자의 집착적인 심리는 사실 누구도 아닌 혜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혜자는 과거 어린 도준이 부담스러워 약이 든 음료를 내민 적이 있었습니다. 도준이 죽길 바랐던 그 시점이 있었던 것이죠. 도준은 그 일을 매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혜자는 도준이 그 일을 기억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혜자는 한때 도준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랬던 자신의 마음을 지독하게 후회하고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준을 자식으로서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혜자는 남들에게서 자신의 그 한쪽 마음이 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혜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준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부 학부모는 자식의 불완전한 면, 부족한 면을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었을 때 크게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당혹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렷이 생각하기도 전에 불편한 감정을 견디기 어려워지게 되죠. 게다가 요즘처럼 자식은 곧 자신이 되는 세상에서 자식 자랑하기 바쁜 세상에서 자식의 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 두려운 게 이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학교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일부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그게 다른 학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자식이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와 신경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신경증에서 급히 탈피하고자 문제의 대상을 아이에서 교사로 황급히 옮겨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치인 것입니다. 문제의 화살을 자식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들은 문제의 화살을 자신이나 자식에게서 전혀 엉뚱한 제3자를 향해 돌리면서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문제야 사고뭉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녀가 학교에 가면서 확실시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학부모나 교사에게 드러났다는 사실과 고통,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비난할까 싶은 두려움, 그러면서도 자식을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비뚤어진 자식 사랑의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뭉뚱그려져서 남들로부터 받게 될, 받을 거라고 느껴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쓰는 방패가 거꾸로 교사를 향한 화살로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자녀에게로 향할까 전전긍긍하던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문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심리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감히 네가 우리 아이를 지적해라는 속풀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현상을 멈추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아를 바라본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심리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의식되는 눈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아를 관리는 하되 그들에게 또 그들의 부모에게 지나친 수치를 주지는 않도록 사회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주면서 문제와 관리를 한다고 그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 스스로도 자식은 곧 자신이라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지나친 경쟁과 비교로 남의 자식에게 흠이 있는 것을 약점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연좌제이고 자식으로 자신을 빛낸다거나 자식이 곧 자신을 대표한다거나 자식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에서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곧 아내가 아니듯이 자식이 곧 자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자식은 다만 자신이 조금 더 도와주고 애써주고 배려해주는 혈연이라는 생각을 갖고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닌 자식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과도한 명분에서 찾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이 사실은 천재고 왕의 DNA이기 때문에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을 명분 없어도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교사가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던 시절도 옳지 않지만 지금처럼 학부모들 간의 치열한 심리 경쟁 속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부터 피하기 위해 제3자인 교사에게 자식의 문제를 모조리 전치하는 것도 한 번쯤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원인은 교사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들 학부모에게 과도하게 경쟁의 시선을 보내는 불특정 다수의 눈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